뭐 그렇다는군요. 조사도 할까요? 그 과학을 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여튼 이것저것 봅시다. 해골 배가 있어요. 야! 해골이 표류하고 있어요. 네. 나는 건 뻥이고 평범한 소도구예요. 원래? 혹시 정말로 놀랐나요? 나로도가 잠깐 놀랐어. 네가 큰 소리 쳐서. 이 해골은 엘한테 쓰러진 해적인 걸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해골 키드라고 하는 정보통이에요라는 그런 캐릭터라는. 사다리가 있네요. 이 사다리 수면까진 가지 않는 것 같은데. 풀작업은 달리 수영할 수 있는 사람밖에 쇼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법정하고 똑같아요. 초보자가 들어가면은 크게 상처 입는 크게 대일 거예요라고. 뭐 실제로 이전엔 저도 크게 되었으니까요. 증인한테도 맞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데. 전에 그건가? 아, 여기, 이게 백기야행 이유 아닌가? 여튼. 오도록히 하고 재판한 거 위험했나 보구나라고. 좀 간판 같은 게 있는데? 이 화사한 간판, 쇼코가 디자인한 걸까? 잘 보셨네요. 그거 새로운 쇼용 간판이에요. 청소하기 전에 선배가 페인트를 칠해서 말리고 있었어요. 봉고래를 맡은 동안에 제가 간판의 관리를 받았었어요 라고 해가지고 LG의 해적쇼라고 간판이 아주 그냥 하얀 배경에. 코코네가 원래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거 저거 해골바위 아닌가요? 이쿠야군, 혹시 해골바위라는 거 새로운 쇼용의 세트인 거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라고. 쇼에서 사용할 해골바위가 어째서 범고래용 풀장이 있었던 거지? 나름 좀 이상한 위치에 있다고 이전부터 위화감이 든다는 그런 말도 했었죠. 해골바위가 좀 수상해요. 데이터를 갱신하고. 이 간판 화려해서 좋아 보이네요.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하니까 이쿠야가 이거는 별이 아니라 불가사리라고 생각해. 해적쇼용 간판이잖아. 뭐 그러니까 나루토가 뭔가 이파리 같은 형태도 섞여 있는데. 이파리는 뭘까? 펭귄 파리인가? 그러니까 간판도 파일에도 없고. 구야가 선배는 새로운 쇼를 위해서 열심히 간판을 만들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화낼만도 하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자세히 물어볼까? 그런 일이라니. 물어봅시다. 그런 일, 뭐 새로운 쇼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라고. 쇼코가 화냈다니. 그거 새로운 쇼랑 관계 있는 거니? 그러니까 스스로 말해버렸네. 얘기 여기서만 할게요 라고. 여기서만의 이야기예요. 소문으로만 도는 거지만 선장은 새로운 쇼에 선배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배를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라고. 에? 어째선가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소문일 뿐이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나루토가 그럼 피해자는 혼자서 해적술을 할 생각이었을까? 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적쇼 광고지 데이터를 갱신했다라고. 그러고 보니까 광고지에는 쇼코가 없네요. 그럴 수가, 쇼코 씨가 나오지 않는 해적쇼라니. 그거 과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오렌지 주스랑 똑같아요라고. 과육 0%. 쇼코 선배도 원래 해적쇼로 돌려놓고 싶어 했어요 라고. 하지만 이제 선장이 죽어버렸으니 쇼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이게 새로운 쇼용 그건데 안 나와 있잖아요. 조사를 좀 더 해볼까요? 다른 것도 좀 보자. 근데 이 위치에서 조사한다고 해도 뭐 딱히 뭐 해적 깃발 조사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배 정도만 조사할 수 있나? 배하고 이 이끼바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뭐라 불렀지 아까? 호이스트라고 했나? 하여튼 번거레용프라고 같은 기계가 있네 라고. 아까는 애를 들 것에 태우는데 사용했지만 쇼에서는 여기에 매달려서 쇼코시가 등장해요 라고. 우리들도 멋진 등장 방법 생각해보고 싶네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나루도가 언젠가 나는 언젠가는 타인이 조사 심리 중일 때 법정 문을 팡 하고 열어보고 싶어 라고. 코코네는 저는 언젠가는 심리 중에 천장을 뚫고 등장하고 싶어요. 그 멋진 등장으로 방청인하고 재판장의 마음을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 거예요 라느니. 스케일이 크구나라고. 별거 아닌 이야기를. 그럼 조사건 이제 배밖에 없는데? 해적쇼에도 등장하는 겔리온 배다라고. 겔리온 선이다. 귀엽다. 선수상이 L 모양이에요. 분명 귀엽지만 포대로 쓰기도 하는데. 상대를 방심시켜서 빵 하고 한방 먹이는 거죠. 해적답게 마음의 틈을 잘 노리네요 라나니. 마음의 빈틈을. 그래서 정의의 해적용 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들도 배워야겠다 라고 방심시켜가지고 한방에 그냥. 그러니까 방심시켜서 증거품 제출하거나 하면 혼날거야 라는. 또 조사할게 뭐 있지? 지금 물이 조사되고 나머지는 이제 없는거 같은데 그 과학조사 같은건 언제 할게요? 여기서도 해야되는거 아니야? 와 넓은 풀이네요 라고. 풀장 같은거. 뭐라고 했냐 뒤에는. 넓은 풀장이네요. 여기서 해적쇼가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니까 이쿠야가 풀장의 깊이는 범고령풀하고 같을 거예요. 같아요 라고. 기술의 연습을 범고령풀장에서 하고 진짜는 이 쇼 스테이지에서 해요. 변호사 선생님들도 해적쇼에 흥미 있나요? 물론이죠. TV로밖에 못 봤지만 말이에요. 저는 신입이니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얼마나 신입인 거야 얘. 코코는 쇼 좋아했었지. 몇 번이고 녹화해서 다시 보고 했잖아. 그러니까 해적쇼도 바다도 좋아해요. 여기 있으면 꼭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천장도 없고 근처에 있는 바다에 파도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뭐 원한다면 저기 있는 풀장에서 한번 수영하고 와도 돼. 예? 괜찮나요? 그러면 실례합니. 그러니까 너 뭔 소리야? 여기는 수영 금지라고.
통화네요 하니까 어 농담이야 라고 했는데 에? 어 그쵸 농담이에요. 라노니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완전 노는 거였는데 방금 마지막 조사는 그니까 하루미가 어 나루도씨 재밌는 지문을 발견했어요 라고 하네요. 어 하루미 아까부터 계속 조사하고 있었던 건가? 원래 이쪽 분은 어? 어 유가미 검사 어 유가미 검사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본편에서는 한 번도 조사할 파트에 안 나왔던 유가미가 왜 안 나왔냐면 얜 죄수거든요. 죄수가 왜 밖에 나와서 나돌아다니고 있어. 왜 이런 곳에 하니까 어 볼 일이 있어 라고 어 유가미군이 꼭 나오고 싶다고 해서 어 산책 겸해서 데리고 왔어라고 산책이야 이게 어 우리들한테 볼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볼 일은 없어 내가 볼 일은 어 저쪽에 있는 사육원이야 사육사야라고 어 이츠카 이쿠야 너는 검사 측의 증인이 되줘야겠다. 뭐? 어, 어째서 내가 쇼코 선배의 적다위가 될 것 같냐? 너의 의사 따윈 관계없어. 얼른 따라와. 하지만 내가 없어지면은 어, 누가 봉구레한테 밥 주고 할 거야? 봉구레를 무서워해서 사육사들은 아무도 현장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 가까이 가려지 않는다고요, 라고. 그니까, 하루미가, 저기, 어, 곤란하면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거네요. 어, 엘도 걱정되고, 옆에서 돌봐주고 싶어요. 사육사가 아니고, 이, 일반인이. 어, 밥 주는 것도, 그, 중개인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뭐든지 제가 할게요. 하루미 엘한테 뭐든지 좀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아까 전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라도 있나 그니까 어 괜찮니 브라더? 봉구레는 위험하다구 그니까 어, 괜찮아요 어, 도움이 된다면 기뻐요 아 하지만 어 저 그 화상통화 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요 중계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왜 중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중계할 필요도 없잖아. 봉골의 피고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중계에 집착하지? 괜찮다면 이 쿠야 씨가 갖고 있는 거 저한테 빌려주시지 않겠어요? 에? 아, 뭐 브라더한테라면 빌려줘도 괜찮아. 라고. 왜 브라더한테? 어, 브라더가 협력해주는데 나만 억지 부릴 순 없잖아? 증언할지 말지는 둘째시더라도 경찰 이야기 정도는 듣도록 할게 라고 갑자기 도와준다는 게 그쪽이었냐? 우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 이해해줬구나 자 그러면 정의의 작전 회의를 시작하자 라고 형사가 나루도씨 이쪽도 조사를 계속해요 덥구나라고 유가미가 조사할 만한 장소는 이미 경찰이 다 조사했는데 니들이 하고 있는 건 전부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나루오도가 의뢰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쓸데없는 짓 따위는 없어요 오늘은 범고래 내일은 우미노쇼코 어, 양쪽을 다 구하겠다는 거냐 헤.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구실로 하고 실제로는 그냥 돈이 필요한 것뿐이지 않아? 어. 그저 사리 사용만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 뻔히 보이는 거짓말 같은 말을 늘어놓느니 아니구나. 라고 해야 돼. 그냥 사리 사육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될 텐데 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냥 돈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라고 하니까 뭔 소리예요? 우리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따위 사리사욕 따위를 위해서 라고 코코네가 그러니까 도발에는 응하지 마라 라고 나루토가 말하네 꼭 싫은 소리를 해요 저렇게 소금 없으니까 바닷물이라도 좀 뿌려두고 가요 유감이 검사한테 묻었어 검사는 신경쓰지 않은 것 같지만 칼 꺼내는 거 아니야? 하루미가 또 뭘 할까? 최근 검사분들은 하늘하늘 거린다기보다는 하얀 까망이네요 하늘하늘 거린다는 건 옛날에 그 사람 말하는 거겠지 여튼 그래 하루미 아까 전 말했던 그 재밌는 질문은 뭐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루미 부금이 됐네요 재밌는 질문이라니 하루미의 대발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겠어? 대발견이라고 말할 정도는 안 되지만요. 이 안쪽에 있는 풀장의 사다리에서 재밌는 지문이 발견됐어요.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니? 사다리의 왼쪽 편에 오른손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평범하게 사다리를 쓴다면 왼손으로 왼쪽을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지문은 사다리 위쪽에서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잡은 것 같아요 라고 확실히 그렇게 말하니까 희한하긴 하네 누구의 지문인 걸까? 관계자의 지문들하고 비교해봤더니 이쿠야시의 지문하고 일치했어요 라고 아까 전에 갔던 그 브라더요 브라더 거리다면서 어째서 이런 이상한 지문이 남아있는 걸까? 저기 나루토씨 약간은 도움이 됐나요? 고마워 하루미 꽤나 도움이 됐어 사건하고 관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해두자 라고 해서 사다리의 지문도 파일에 넣어놨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반영사 일행도 아직 모르는 정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경찰의 조사도 현장에 비해서 그렇게 여기는 꼼꼼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라고. 스테이지 쪽은. 그렇구나. 살해 현장이라면은 철저하게 조사하겠지만 다른 지역까지 과학 조사를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안 남을 테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쨌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건 하루미 덕분이네 라고 하니까 하루미가 코코네도 참 이러면서 코코네 씨도 참 하루는 도중에 갑자기 라이플이 또 아 라이플 잡아야 돼 근데 이쪽에서 괜찮아요 제 무릎에서 얌전히 있으니까요 라고 하루미가 펭귄이에요. 여튼 하미짱 덕분에 무사하게 잡았네요. 코코네는 매우 분해하는 것 같아. 자기가 잡고 싶어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루미가 그러면 저는 L에 대해서 직원분한테 이야기하고 올게요. L을 잘 부탁해라고 나루오도가. 우리는 이쪽 조사도 끝났고 다음에 어떻게 할까? 오도로키 선배한테 그 수수께끼의 증거품을 봐달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 모르는구나. 조사 안 했구나. 라고. 사무소로 돌아가자.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이것도 해야 약도 조사시켜야 되고 펭귄 데리고 오라고도 하지 않았어? 펭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그냥 돌아와 버렸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약봉지에 대해서도 일단 그 지금 피고인을 안 만났잖아요? 용의자를? 용의자를 좀 만나서 이야기,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있고, 대체 무슨 싸움을 했는지라던가. 여튼 일단 약을 주러 왔어요. 조사해달라고. 두 사람 다 어서오세요. 조사는 순조롭나요? 조사는 잘 진행되지만 아직 모르는 게몇개 있어 라고 제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이번 편에 오도로킹 완전히 NPC네 그냥. 아까부터 계속 이 말만 하는데. 도와줄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라고 아까부터. 조사에 대해서. 오도로키 쪽에서도 사건의 조사를 좀 해주시지 않을래? 해주지 않을래? 물론 괜찮아요. 뭘 할까요? 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부탁할 만한 게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나루도씨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나요? 오도르키 선배한테도 그 모은 증거품을 좀 보여주도록 해요. 라는. 그럴까? 사건 해결에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나누고 제시해가지고 하나하나 주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캡슐. 오도르키 잠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뭔가요? 혹시 일을 맡기는 건가요? 이 캡슐에 대해서 조사해 줬으면 하는데 분명 뭔가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조사해 달라고 할게요. 이 근처면은 역시 히키다 클리닉일까요? 라고. 그러고 보니까 쇼코 씨 면회는 아직도 못하는 건가요? 그렇구나. 꽤나 시간도 지났고, 한번 구치소에 가볼까? 전해줘야 할 것도 있고. 하고 해서, 오도록 이게 끝이야? 뭐 힌트를 받는다니, 뭐라느니 막 했더니, 힌트는커녕 그냥 약 주니까 바로 그냥 진행돼 버리네? 오도록 이럴 거면 다른 증거품도 좀 줘볼걸.